KTX 물금역 정차가 양산 시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산시가 어제 KTX 물금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제 물금역과 인근 황산공원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열고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승강장 연장과 주변 주차시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물금역과 인접한 황산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방문객으로 인한 철도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황산공원 내 전망대와 RC카 경기장 조성 현장, 또 초화류 식재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